우문 화급이 산짐승에게 던져졌던 날. 참시면 됩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. 살아남은 건 아주버님 몫이에요. 남양공주는 하늘의 뜻을 운운하며 시간을 번 뒤 구할 방도를 찾았던 것. 결국 우문 화급은 남양공주의 지혜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었지만 우문 화급의 생각은 달랐다. 잘 들어. 난 네가 살린 게 아니라 내 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. 알겠어? 무슨 일입니까? 쥐새끼가 숨어들었으니 밟아 죽이하지 않겠느냐. 그렇지 않습니까, 재수 씨? 형님이 벌인 일입니다. 왜 남 탓을 하십니까?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? 똑바로 사셨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? 자고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했거늘 모자란 놈. 괜찮으십니까? 괜찮소. 시댁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는 점점 서먹해지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만다. 그러던 어느 날 수양제가 그만 황궁에서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. 그리고 그 현장엔 우문가 형제가 있었는데 우문 화급이 반란을 일으켜 수양제를 죽이고 허수아비 왕을 내세워 정권을 잡은 것이다.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.